우리 민주노총의 서다희 금속노조 지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서다희 지부장님. 먼저 현안부터 좀 얘기할까요? 그렇죠? 네, 뭐 괜찮습니다. 8.15 맞아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돼서 뭐 오늘 뉴스는 결국 NHK에서 24일날 오염수 방류하겠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뭐 해병대 문제. 정신 없죠. 예. 뭐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네. 정치권이 할 일이고 특히 네. 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네.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정신 없게 만들고 네. 이런 게 좀 제대로 하는 역할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 먹고 사는 게 바쁜데 그렇죠. 하여튼간에.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신경 쓰기는 힘들겠죠. 당장에 이제 회사에서 뭐 맡은 일을 해야 되고 당장에 실적 올려야 될 테고 그렇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회사 빨리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야 될 테고 그래야 내가 뭐 받는 임금이나 이런 거 좀 올릴 여지가 있을 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는 사실은 올라가고 예. 살기는 힘들어지고 애들 학비는 더 학원비 들어가는데 예. 야 이거 어떡할 건가 이 고민이 1차적이겠지. 그게 1차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인생이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통 이제 국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일반 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많죠. 많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문제 이번 국회에 이제 올라갈 예정인데요. 24일 날 처리 예, 안 한다 그러는데 처리 안 할 예정이겠죠 당연히. 뭐 합의가 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원청 사장하고 교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뭐 하청 회사를 다니고 뭐 현대자동차 보면은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쭉 이렇게 부품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2차 벤더, 3차 벤더는 거의 이제 그냥 뭐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현대자동차가. 그럼 현대자동차 사장하고 뭐 어쨌든 2, 3차 벤더에 있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교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장에 돈은 어쨌든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오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리해고 관련해서 파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 협약을 회사가 어겨도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도 좀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죠. 뭐 ILO에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임금 이상만 가지고 파업을 할 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특히 좀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ILO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근데 궁금한 거는 워낙 네. 사건이 많이 터져서 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 또 오염수는 방출하겠다 그러지 해병대에서는 뭐 항명이다 네. 아니다 사건 터지지 잼버린대에는 개판 엉망이 됐지 지금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있지 지금 아까 좀 장경태 의원 얘기는 1특검 4국조를 할 만큼 지금 네. 현안인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혼란과 무질서와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이없어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이없어. 예. 이번에 이제 8.15 축사를 했단 말이죠. 예. 다들 뭐 아실 테고 뉴스에도 많이 다뤄졌기 예. 때문에. 이번은 파트너다. 또 예. 공산부 전체주의 세력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이제 서울의 설이 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돼버렸고 예. 이 방송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잡아 쳐놓겠다. 근데 이제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네. 표차가 1%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후보들까지 다 합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반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반수 이상의 유권자들, 이 반대한 국민들을 다 공산 정체주의 세력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비판하고 반대하고 야 너네 이야기가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은 섬멸해야 될 세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네. 이런 정권, 저는 이제 8.15 경축사에서 이런 뭐 이렇게 기념사를 한 대통령이 있었나. 저렇게 돌아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박정희 때는 제가 이제 워낙에 어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고 이승만은 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제 하야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쫓겨난 사람이고 뭐 기껏해야 이제 전두환 정도나 할 텐데 전두환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간 북한에 대해서 야 우리 통일하자. 우리 방식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8.15 때 보통 왜냐? 8.15 해방됨과 동시에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축사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산 전체주의 세력 때려잡을 놈들 때려잡자 일본하고 손잡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을 때려잡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민주노총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겠죠. 민주노총 때려잡고 싶어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뭐 정치 현안도 있겠지만 경제 현안도 되게 심각한데 지금 지금 9월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위기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별로 믿지는 않지만 사실 뇌관은 있습니다.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뭐 건설사들 뭐 건설 경기 뭐 건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자본이 이제 혼자서는 못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돈 끌어모아서 사모펀드 만들고 뭐 SPC 뭐 만들어서 한 다음에 이게 분양 성공하면 또 이제 돈 잔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아파트 단지를 짓든지 무슨 뭐 지식산업센터를 짓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고 부실이 발생할 거고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카드사 뭐 캐피탈 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은행도 들어가 있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금융에서 항상 먼저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여간 정부에서도 그건 알아서 어떻게든 이걸 막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거 못 막으면 뭐 터지는 거죠. 여기 이제 외부 환경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매우 안 좋은데 에너지가 계속 오를 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경제가 터졌어. 그러면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탓하지 않습니다. 재벌이 이제 그렇다. 뭐 1년 전에 물러난 대통령한테 문재인 때문에 재벌이 지금 망쳤다 이런 이야기 하는 한심한 정권인 거죠. 네. 이런 정권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남 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경제가 어려워졌어. 그러면 또 남 탓해야 돼. 이제는 저는 바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걔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네, 그렇죠.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시령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파업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다. 딱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가겠지.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저는 제가 뭐 아무도 관심 안 가지시겠지만은 분명히 국힘당의 원희룡이니 윤석열 대통령이니 뭐 김기현이니 등등등 해서 반드시 그 말 나올 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렇지. 여기에 제 정치적 생명도 걸겠다. 그런 말 안 하면 내 총선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거의 민주노총이 당연히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8월 15일 날 다들 이제 뭐 놀러 가시고 뭐 집에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속보 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딱 그 한 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거 하나 뜨는 거 보는데 깜짝 놀랐고 사실 그런데 그 전전 이미 전부터 있었다. 지금 뭐 지금 이 캠프 데이비드 가서 이제 세 명이서 손잡고 이제 뭐 하자 뭐 무슨 뭐 정신이 어쩌니 저쩌니 원칙이 어쩌니 저쩌니 무슨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다 이렇게 써져 있는 말들 보면은 뭐 아름답고 좋은 말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진영 대결을 하겠다. 한미일을 손잡고
중국을 대상으로 여기 러시아도 포함되겠죠. 진영 대결을 하겠다라는 것. 지금 탈냉전이 3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90년대 탈냉전 시대로 해서 30년이면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걸 다시 30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아 이게 자유롭고 이런 세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통상의 자유나 뭐 이렇게 뭐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 이걸 미국이 불과 5년 전에 신봉하던 국제 질서였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야 우리 그 너네 이렇게 권위주의 이런 애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살자. 이렇게 하면서 진영을 갈라치고 있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도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차피 지금 국민이 네. 제 반대 정치 세력이라든가 단체들과 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서 이제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상태는 어떻고 그런 게 제일 궁금한 네. 거죠. 아, 어쨌든 이런 좀 국제 환경이 변해가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노동자들한테 그렇지 노동자들한테 뭐 이렇게 임금 인상 하자 그러면 나라 상황이 이런데 그렇지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 그렇죠. 아 저는 이번 전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임금 인상이냐 이런 이야기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가뭄이 들어도 임금 인상 하지 마라 그러지 장마가 져도 임금 인상 하지 마라 그러지 뭐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노동조합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뭐 당연히 아주 좋은 이제 명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런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러다가 임금 인상 투쟁하게 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그렇죠. 빨갱이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제 그렇게 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민주노총하고 주요 산별 조직들이 대부분이 다 올 연말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요. 행보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뭐 이제 선거 준비에 이제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조직의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공력이 좀 빠질 건데요. 저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쟁을 하겠다.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하겠다라는 집행부를 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여러 팀이 나오겠죠. 뭐 경선 대부분 다 경선이니까요. 조합원들도 네.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가요?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왜 그럽니까? 그 이제 처음 이제 민주노총이 최초의 직선제를 했을 때 항상균 전 위원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네 팀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했는데요. 대부분 한상균 전 위원장이 당선될 거로 보지 않았어요. 뭐 내부 이제 많은 사람들 뭐 다 언론에 알려져 있으니까 네, 뭐 네, 무슨 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노총 내 최대 어쨌든 정파 파벌 뭐 이런 게 있는데 연합해서 나온 팀이 있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이제 뭐 소수파였단 네. 말이죠.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 그때 이제 박근혜 때였지 않습니까? 외친 건 구호가 딱 이거였어요. 절박하다 단 한 번의 승리. 이걸 가지고 했는데 당선이 된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하겠다라는 그건 민주노총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각 산별 집행부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산별 주요 산별들 지금 뭐 다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금속 노조 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연내 연말 아래 다 그렇죠, 그렇죠. 민주노총 선거는 정확히 언제쯤이에요? 12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월 말에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그래요? 전에 이제 뭐 후보 등록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네. 그럼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되는 거군요. 네, 새로운 그렇죠. 집행부로 그렇죠, 정비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지난번 8월 12일 날 집회하셨었죠? 네, 네. 그때 많은 수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은 이제 저희 집 계산 한 7천 명 정도 나왔고. 휴가철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렇죠. 근데 연휴, 샌드위치 연휴 아니었어요? 샌드위치 연휴인데. 예, 7천 명.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정권이 정부 말씀이죠.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정치 수행의 장이잖아요. 그 집회라는 거는. 저희는 뭐 주요 구호가 지금 그런 겁니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퇴진. 못 살겠다 갈아엎자 윤석열 퇴진.
뭐 한미 한일 구려개교 윤석열 퇴진 뭐 세 개 집회를 지금 연속적으로 한 건데 네. 뭐 보통 이제 8.15 되면은 이제 예. 8.15 뭐 광복절 해방 예. 기념하고 동시에 이제 분단이 됐으니 이제 평화통일을 뭐 기원하는 뭐 그런 요런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집회를 네. 매년 해오고 있었는데 아, 네. 8월 12일 날 올해는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주요 구호가 이제 윤석열 네. 퇴진입니다. 저는 뭐 하여간 주구장창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윤석열의 어떤 실정, 실체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알려나가고 그리고 대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윤석열 퇴진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똑같은 놈들이 또 들어설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이번에 공공요금 뭐 줄줄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스 요금 300원이 올랐어요. 300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뭐 300원 올라봤자 뭐 국민들 별 부담 없을 거다. 자, 만 얼마씩 이제 뭐 한 달에 이렇게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중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CEO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냥 세금 뭐 원래 이제 공공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서민들의 네.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세금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그 요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죠. 왜? 돈이 없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40조나 상반기만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세수가. 왜?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자, 애를 낳았으니까 고생했어 하면서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부모들이 뭐 돈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미역국에 끓여 먹어라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제 세금 증여세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감면되는 대상이긴 한데 이것은 1억 원까지 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애 낳았다고 내 아들놈한테 1억 원씩이나 부자 감세죠. 그렇게 그런 돈을 이런 예.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국민들한테 빨대 꽂는 거예요. 그냥 예. 서민들한테 빨대 꽂아서 공공요금 인상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사이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윤석열 이후에 어쨌든 적어도 어쨌든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생활 이런 것들은 좀 보장되는 뭔가 좀 내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렇죠. 네. 지금 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60 넘고 70 넘고 이래. 근데 수입이 없어. 누가 뭐 쓰겠어요 사람을 70 넘은 노인네를.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어쨌든 나이 60까지는 열심히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라가 어쨌든 돌봐줘야죠. 당연히 돌봐줘야 되죠. 연금 제도가 네. 활성화돼야죠.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연금은 뒤로 늦추고 뭐 이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연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 각자 도생, 승자 독식, 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뭐하러 그러면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뭐하러 정부를 만들고 뭐하러 국가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 자체를 지금 윤석열 정권은 부정하고 완전...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면 능력이 없든지 사고방식이 안지 틀려 먹었든지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아 이렇게 적어도 이제 대통령이면 애민 정신 이런 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애민 정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로지 그냥 나같이 똑똑한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너네들 지배하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네들 내 지시에 따라야 돼 이런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근대 시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고 있지 못해요 지금. 근대 민주주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윤석열 퇴진하고 나서 똑같은 놈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민주노총도
그러겠지만은 윤석열이 반대하는 윤석열을 반대하고 윤석열 씨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사람들 단체들 개인들 다 모여서 한번 좀 윤석열 이후 어떤 사회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온탁회나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있잖아. 예, 다 모여서 야 이런 사회 만들자. 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안심되는 사회, 뭔가 예측 가능한 삶, 뭐 이런 사회 한번 만들어보자. 국민 세금 엄청나게 걷어요. 이렇게 뭐 한 몇백조의 세수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세금 이거 어디다 써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온탁회의를 한번 해서. 어,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정치체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더 좋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이 투쟁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어떤 민주노총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어떤 지금의 어떤 야당, 민주당 세력의 어쨌든 뭐 화해라면 화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이제 같이 가야 돼요. 아,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기 싫은 거죠 지금. 근데 아니 그때 가서 민주당 욕만 하면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인하고 이게 견인 있는 세력이 됐어 민주당이. 동네 차원에서는 이제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시국 촛불을 저희 이제 동네에서 했습니다. 저희 이제 금천구에 살고 있는데 금천구에서 이제 시국 촛불을 한번 했습니다. 금천구청 앞에서 하는데 이제 뭐 사실 껄끄럽죠. 민주당이랑 같이 한다는 게. 이제 동네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같이 해요. 그냥. 잘하셨어요. 오는데 어떡합니까? 잘하셨어요. 오겠다는 걸 막을 필요는 없죠. 같이 하는 거죠. 연대하겠다는 게. 예, 예. 동네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 뭐 중앙 차원, 전체 뭐 하겠다면 같이 해야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뭔가 해결될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탁회의라도 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합의가 필요하다 서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백가쟁명식 토론 다 필요하다. 근데 적어도 이런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합의가 되면은 가능하다. 같이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개인적 차원에서는 많이들 가더라고요. 촛불집회 많이 가고 있고. 네,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모 노동조합의 지부장님은 매일 참석을 하신대. 네, 뭐 민주노총 방침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죠. 민주당도 이제 뭐 좀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장애투쟁과 원내투쟁과 병행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오겠다는 거. 주말만 시간 되면 나오겠다라고 그러더라고. 최고위원이란 말이 이 사람이 나오면은 실제로 결합을 같이 해야죠. 민주노총, 촛불시민, 또 후쿠시마 반대 이 세력들이 다 결합을 같이 해서 연대와 결합으로 가야만. 그래야 한 100만 되면 이제 얘기는 달라져요. 100만 되면은 달라지거든요. 가을 가서. 그럼 언론에 나올까요? 네? 이동관이 돼서 이제 뭐 다 언론 지침 신언론 보도 지침 뭐 내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바로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언론 종사자들도 달라질 테고 빨리 100만을 만들어야 돼요. 가을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야만 일정 부분 저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얘기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야 서울의 소리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아 이미 우리 그 뉴스 코멘트는 찍혔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 하여튼 근데 그걸 만드는 일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 예. 하여튼간에 어떻게든지 가을에는 100만이 모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민주당, 민주노총, 그다음에 촛불시민, 뭐 환경, 후쿠시마. 또 뭐 지금 교사들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까지 같이 합세해야지. 교사들도 9월 달에 총파업하겠다 그러더라고 지금. 안 들어주니까 도대체 죽으란 얘기 아니야 교권에서. 그게 그런 세력 재세력들이 모여서 100만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딱 뭉쳐서 한마디로 가면은 윤석열로 내려와 그러면은 이 국면이 저는 전환될 수가 있다. 상당 부분이 언론도 달라지고 이동관도 움츠랄 것이고. 천공도 이거 아닌데 내가 했던 건 예언이 이게 아니었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야 이게 참. 그렇죠. 근데 뭐 하여간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결론에는 이제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그 와중에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퇴진만 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이후에 어떤 사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갈 수는 거기서 있겠다. 거기서 과거에는 대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조직된 팀이 있었죠. 네. 대학생들이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맨 앞에 조직된 대오가 결국 민주노총이라는 걸 저는 생각하는 거죠. 민주노총이 앞에 나와서 싸워줘야지. 아, 뭐 앞에 나와서 싸우죠. 싸울 각오는 물론 이제 그런 집행부가 다 될 겁니다. 가정생활하시고 직장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되죠. 그게 조합원들이 그렇죠. 다 생계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집회꾼은 아닙니다. 글쎄요, 전혀 아니죠. 아예 아니죠.
이제 뭐 특히 이번 주말 뭐 8월 12일 날 나올 때도 엄청난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렇죠.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어디 여행도 가지고 뭐 이래야 될 시기에 그렇죠. 비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집회를 가겠다고. 그거 왜 가? 어? 그러니까요. 여보 거기 왜 나가? 어? 이러다 당신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유 또 압수수색 올지 모르겠네. 여자 압수수색 정권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온갖 곳에 다 한국노총은 요즘 어때요? 한국노총도 어쨌든 8월 12일 날 집회에 왔더라고요. 아, 같이 왔습니다. 근데 집회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그중 어디에 결합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한국노총도 깃발 들고 와 있는 걸 이제 봤고 저는 지금 한국노총도 더 이상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가기 힘들 상황이 이상한데 박근혜 때는 한국노총을 어쨌든 포섭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노동자는 다 적이야. 근데 그리고 이게 돌이켜보면은 이명박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명박 때 국민노총이라고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나요? 네, 국민노총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의용노조 지탄받고 있었던 거. 지금은 바뀌었지만 뭐 현대중공업노조, 당시 지하철, 여영노조에 있었던 뭐 배일도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아 배일도 네, 잘 아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국민노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뭐 새로 고침 노조 협의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사무직 MZ 세대 뭐 이렇게 뭐 넷대리를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똑같. 같은 거죠. 거기다가 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봅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때도 많이 뭐 민주노총 이명박 때도 뭐 탈퇴하겠다 이런 데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제 뭐 현대중공업도 다시 금속노조로 가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 노조라든지 뭐 몇몇 노조들도 이제 민주노총 탈퇴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 고침 노조협의를 밀어준다고 하더라도요. 국민들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목공의 포도청이에요.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때려잡으려고 누구를 무능한 정권을 때려잡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얕은 수를 쓰지 말고 제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재희고 했다는 말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죠? 국민들 삶을 좀 보살필 고민을 전혀 안 하니까 해야죠. 전혀 안 하니까 전혀 안 하니까 이게 뭐 당장에 진짜 힘들어요. 이제 뭐 물가는 오르는데 멈출 기미가 안 보이죠. 벌써 뭐 식당 가면은 이제 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뭐 먹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지금. 옛날에 도시락 싸듯이 싸갖고 나가야 돼. 아니, 그러려고 막 여보 도시락 싸줘. 도시락 반찬 네. 소세지 좀 넣어주고 뭐 그래야 돼, 이제.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아니, 반찬 가격도 다 오르는데 식자재 가격도 다 오르고 있고 이런데 이제 공공연까지 오르고 있고. 아, 뭘 어쩌겠 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또 돈을 버는 사람도 돈을 벌죠. 에너지 기업들 뭐 직수입할 수 있으니까 고가에 또 팔아 넘기죠. 한전에다가 뭐 그 상황에서 뭐 돈을 벌고 있죠. 뭐 서울 시내버스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 배당장치에 가고 있죠. 적자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가만히 놔두고 고생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나 때려잡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 카르텔은 검찰 집단입니다. 재벌 집단이고 이 둘이 짝짝꿍 하면은 나라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권력과 재력이 합쳐지면은 그렇지. 그런 데를 때려잡으면서 민주노총 때려잡으면 100% 인정. 그래 알아서 우리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전 진짜 기득권 카르텔 집단은 건들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그렇게 해먹으라 하고 잘해먹고 있네 잘해라 더 해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니 뭐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어쨌든 민주노총 조합원들 건설노조 조합원들 때려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노조 조합원들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뭐 한 달에 뭐 1억씩 벌어갑니까?
지들은 뭐 몇 억씩 벌어 가잖아요. 뭐 벌어가긴 뭐 몇 억이 뭐 몇 억이야. 이재용 보십시오. 올해 돌초에 배당받은 것만 이렇게 뭐 몇천억인데. 그 삼성 일가가 받아가는 돈이 1조가 넘어요. 배당으로만.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또 벌겠죠. 대표적인 예를 든 건데요. 푸른 애들하고 뭐 공권력이 검찰이 손을 잡으면은 이들이 진짜 귀족 아닙니까? 귀족들. 현대차 조합원들이 귀족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귀족인 거예요.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기득권 카르텔을 때려잡으면은 민주노총도 양보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어쨌든 선출이 될 거고 저는 투쟁을 각오한 집행부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서, 조합원 정서. 지금 그런 거다라는 거. 조합원 정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 이제 매주 저는 이제 매주 촛불 집회 가시는 분들한테 진짜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저희는 그렇지 못하죠. 아,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서는 있는 거다. 또 마음은 있는 거고. 언제 어느 순간 물꼬가 튈지는 모르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쫙 나오겠지. 그렇죠? 뭐 박근혜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없으면 정리할까요? 네, 그러죠.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준비할 말은 진짜 많은데 이제 시간상 한계가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들 또 하셔야 될 거고. 아니, 네. 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좀 늦어갖고 죄송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민주노총의 남북금속노조 지부장이신 우리 서다희 지부장님 모시고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윤석 전 경제평론가를 통해서 경제가 지금 NH 보도에 따르면 24일 날부터 방류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라니까 바로 하겠다는 거죠. 아사히 신문 보도가 딱 맞았어요, 그냥. 빨리 해달라. 아, 정말 한심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연간 산업과 수산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금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당장은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방류하는 양이 많지 않다. 그뭐 방류하는 오염수 안에 뭐 핵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있다. 뭐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쏟아붓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게, 네.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애 낳겠어요? 애는 안 낳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일본 놈들이 웃기는 놈들이야. 지네들 안에다 도쿄나 오사카에다 갔다가 그걸 퍼붓지 왜 태평양에다 방류해왔고 콘크리트로 묻으면 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이걸 가서 빨리 버려달라. 내년 총선 때 하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진짜 너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전쟁 선포했을 것 같아 일본한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막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 이거는 그럴 일이거든. 이거는 그 하여튼 뭐 이런데 가정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하여튼 역사에 가정은 없으니까 현실만 있을 뿐이죠, 그죠? 미래는 다가오고 네. 엄중합니다, 아주.